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무장갑을 이용한 부푸는 고무장갑 실험과 놀이를 해볼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기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고무장갑의 모습을 관찰하고 탐구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라텍스 고무장갑, 페트병, 칼, 매지, 대야와 물이 필요해요. 이제 실험을 해볼까요? 먼저 라텍스 고무장갑에 매직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페트병의 아래를 잘라주세요. 페트병은 부모님이 꼭 잘라주셔야 돼요. 칼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자른 페트병 위에 라텍스 고무장갑을 끼워주세요. 물을 담은 대야를 준비하고 페트병을 세워서 넣으면 페트병 안에 물은 들어가지 않고 고무장갑이 부풀어요. 고무장갑에 앞뒤에 다른 그림을 그려서 실험을 해도 재미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실험을 하면서 즐거운 집콕놀이 시간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